밤과 도토리는 지리산에 사는 동물들의 주식입니다. 특히 다람쥐들은 동굴이나 땅 속에 부지런히 모아서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사냥개의 10배에 이르는 뛰어난 후각을 가진 반달곰이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지리산에 사는 반달곰은 주로 채식을 하지만 사람과 비슷한 잡식성이라 나무 열매나 꿀처럼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고요.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살이 통통이 오른 섬진강의 참개와 반달곰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어도 되는 것인가? 따라가 보는데 집게발을 바짝 든 참개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코 한 방 물리더니 순순히 포기를 합니다.